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3.0에서 나온 리벤지 오브 더 폴른 ROTF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입니다. 와, 이 3.0에서 이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제 제트파이어랑 합체하는 그런 옵티머스인데 이걸 제품으로 내줬어요. 와, 실제로도 제트파이어는 따로 출시할 예정이고 이제 로봇 모드랑 이제 합체 모드가 가능한 그런 제트파이어까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연기가 조금 됐죠. 원래는 더 빨리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11월에 딱 내겠다 하고 오피셜로 공지해 준 다음에 진짜 바로 이렇게 출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조금 빨리 받으셨을 거고 이제 국내 샵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조금 나중에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사실 이 제품도 합체를 염두에 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합체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 정도면은 저는 정말 매우 만족합니다. 일단 뭐 영화에서 고증 이런 거 사실 저 잘 몰라요. 그냥 옵티머스 프라임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취미생활을 하기 때문에 막 너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기도 하고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어쨌든 지금부터 3.0 ROTF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때깔 미쳤다. 처음에는 이렇게 총을 쥐어줄 수 있는 손가락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쫙 펼치고 있는 듯한 손가락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살짝 손가락을 오므린 듯한 이런 파츠 들어가 있는데 이전에 먼저 받아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삿대질하는 그런 손가락 파츠가 없어요. 아니 DLX 라인 사운드웨이브에도 넣어줬던 그런 삿대질 손가락 파츠를 야, 이 허리에 딱 손 하나 얹고 한쪽 팔로는 뭐 삿대질하고 좀 이런 포즈가 있어야 되는데 삿대질 손가락 파츠가 없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온 블래스터 두 개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파란색 파츠가 붙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없는. 와, 근데 진짜 3.0 도색 정말 잘하는 거 아시죠? 이런 메탈 느낌 나게 정말 도색 깔끔하게 잘해줬고요. 여기 뒤에는 살짝 녹슬고 때탄 효과들 깔끔하게 잘 넣어줬습니다. 이런 파란색 파츠 끝부분에도 살짝살짝씩 저렇게 야 어떻게 아니 양산품에서 이런 도색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나 싶은 그런 도색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블레이드 두 자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변신되는 옵티머스들은 거의 다 단무지 아니면 뭐 노란색 계열이었는데 이렇게 진한 주황색의 클리어 파츠 그리고 안쪽에는 투명하지 않은 그런 파츠로 들어가 있고 사이버트론 언어도 잘 박혀 있기 때문에 진짜 디테일이 장난 아닙니다. 하긴 비변형이니까 디테일이 더 좋아야 되는 건 맞지만 와 여기 밑에에도 사이버트론 언어 들어가 있고 와 이런 도색들 죽인다 진짜. 그 다음에 이렇게 언마스크 입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3.0만의 베이스인데 이번 베이스에는 이런 기계적인 몰드 디테일들을 많이 넣어준 것 같아요. 리벤지 오브 더 폴른 3.0 트랜스포머 그리고 예전 스탠드랑 다르게 이제는 스탠드를 꼈다가도 그냥 바로바로 잘 뽑을 수 있게끔 설계를 바꿔줬습니다. 진짜 피드백도 반영하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저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3.0 조금 빠돌이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중립적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3.0에게만큼은 조금 더 과하게 말해줄 수도 있고 조금 더 칭찬을 더 해줄 수 있는 점 유념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0 ROTF 옵티머스 프라임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게 사실 이전에 나왔던 DLX 범블비 무비 옵티머스 프라임은 그런 자글자글한 몰드가 진짜 좀 변태적이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무비 버전 옵티머스 프라임이다 보니까 조금 큼직큼직한 디테일들이 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런 창문의 와이퍼 안쪽의 기계적인 표현 그리고 이렇게 목 옆에 저런 배기통 같은 거 표현까지 정말 잘 해줬고요. 어쨌든 LED는 여기 위에 뚜껑 열어주고 나사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안에 건전지 AG13 건전지 두 개 넣어준 다음에 앞에 버튼 딱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앞에 눈이 굉장히 조그맣게 빛나게 됩니다. 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가까이서 찍기 때문에 커 보여도 실제로는 눈이 진짜 콩알만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 끝에 도색 디테일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복부 디테일까지
다 잡아줬습니다. 이런 파츠가 나중에 다리 올려줄 때 이렇게 앞으로 빼는 곳인데 진짜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문자 디테일까지 앞으로 튀어나오게 안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블루톤 계열의 도색들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아우 진짜 죽인다. 야, 이런 톱니 비슷한 부품까지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변신을 안 하는 비변형 제품이지만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조금 눈이 심심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이런 비변형 액션 피규어의 맛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깨 안쪽 디테일까지 자, 말이 안 나온다 진짜로. 그 다음에 이런데 안쪽도 사실 범블비 무비 옵티머스 프라임보다는 되게 자글자글한 맛은 덜하긴 합니다. 저런 베어링 부품 같은 것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봤던 리뷰들 중에서 이 부분이 파손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품 처음에 꺼내보시면 여기 파손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합체하기 위해서 분리되는 그런 부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트럭 뒷부분이 등짝으로 온 것 같은 이런 표현까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타이어 안에 녹슨 효과들 진짜 잘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고무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덮개들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안쪽에 오히려 표현들이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보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아리 바깥쪽도 이렇게 디테일 표현을 해줬고, 이런 타이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발은 이런 식으로 그냥 평발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발이 조금 커 보이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제트파이어랑 합체됐을 때의 비율도 생각해야 돼서 그런지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발이 크지 않나 싶은 기분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총을 쥐어줄 수 있는 손가락 파츠 껴주고 이렇게 안쪽에 볼관절 또 빼주면 볼관절이 축이 조금 얇아 보이는데 이거는 조심하면 되겠죠. 설마 잘 부러지는 재질로 하진 않았겠죠. 이것도 처음이라 그런지 좀 빡빡하게 들어가네요. 그래도 그만큼 고정은 잘 되고 이렇게 이온 블래스터 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뚝 위쪽에 구멍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블레이드를 껴주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끝에 잡고 넣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안쪽을 잡아서 넣어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게 이런데 잡다가 빡빡하기 때문에 뚝 하고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무장을 세워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마스크 헤드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기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여기 옆에 마스크 옆부분 빼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마스크도 이런 식으로 빼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언마스크 파츠 이렇게 껴준 다음에 옆에 귀 부품 이렇게 껴주면 사실 옵티머스 프라임이 마스크도 멋있긴 멋있지만 이렇게 좀 사람 얼굴처럼 좀 근엄하게 생긴 언마스크 헤드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살려줍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얼굴 굉장히 멋있게 잘생기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듯한 눈썹 표현은 실제로 보면 거의 티가 안 나요. 가까이서나 봐야 이렇게 보이지 이게 은근히 제품이 작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잘 티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걸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은 이런 식으로 좌우로 움직여지고요. 고개를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고 이 목 밑에 있는 부품도 같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 숙여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얼굴을 들어 올려 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안쪽은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까딱까딱도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이런데 부품 안 걸리게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뚝에 있는 부품 살짝 올려서 어깨 안쪽에서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 전체를 들어 올려서 팔은 굉장히 위로 많이 뻗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창문 살짝 조심해주고 어깨 앞으로 이런 식으로 빼줄 수 있고요. 뒤로는 따로 가동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살짝살짝씩 보통은 이게 360도가 돌아가는 관절로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나중에 제트파이어랑 합체되고
너무 막 획획 돌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딱 여기서 멈춰집니다. 그래서 360도 관절은 아닌 점, 그 다음에 팔꿈치는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접히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뚝 있는 데서도 회전기믹이 따로 없어서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만 가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볼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 있고요. 엄청 빡빡하게 고정되진 않는데 그래도 막 툭툭 친다고 내려갈 정도의 고정성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 살짝 바깥쪽으로, 그리고 여기 복부에 있는 이 부품을 위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살짝 숙여줄 수 있고, 그리고 위에 허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하듯이 허리 각도가 가능해지고, 어우 뒤에 척추 진짜 얘네는 조금 척추에 진심인 회사인 것 같아요. 잘 보이지도 않는 데인데 사실 저렇게 왜 이렇게 등판에 신경을 써주지?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도 이렇게 꺾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자세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허리 관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살짝 부품 걸리는 거 조심해주고, 그리고 이쪽 옆으로도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위에 허리에서 한번 돌아가고요. 그리고 밑에 허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퀴에 걸리는 것만 빼면 더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억지로 가동한다고 그게 오리지널 가동 범위가 되는 건 아니니까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여기 부품 다시 빼주고 허벅지에 있는 부품 살짝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바퀴 안쪽에 힌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야, 미쳤어. 그리고 여기 엉덩이 뒤에 있는 부품, 여기는 이제 스탠드 꽂는 부품이고요. 여기도 살짝 올려준 다음에 다리는 고관절 안쪽에 연장 기믹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허벅지를 올려주면 걸리는 데 없이 이 정도의 각도가 나오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뒤로는 아쉽게도 한 요정도. 아니 이런 복잡한 조형을 가지고 사실 이 정도 가동성 만들어준 거면 잘해준 거 아닌가요? 진짜? 이렇게 바퀴도 뺄 수 있고 어디가 닿는지를 알고 설계를 해줬다는 게 티가 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바퀴 다시 조금 내려주고 다리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안 올라가게 아예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품 접고 위로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일단 2단 접어주면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장난 아닌 가동성까지는 아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정도도 충분하지만 저한테는. 그리고 이렇게 허벅지 있는 데서 살짝 굴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연장 기믹이 또 있어요.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은 안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그리고 회전 살짝 회전까지, 그리고 발바닥 전체 접고, 그리고 뒤로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 발가락도 이렇게 살짝 움직여지는 그런 가동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포즈 잘 잡아주시는 분들은 더 멋있는 그런 포즈들 진짜 잡기 좋게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904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뿔까지 약 29.5cm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건 11.2인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0 DLX 범블비 무비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완전히 다른 매력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껍데기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된 몰드 표현들이 너무 멋있게 잘 되어 있어서 진짜 가성비 끝판왕이었는데, 이 ROTF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부에 숨겨진 디테일들 보는 맛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불꽃무늬 도색이나 이런 게 확실히 오리지널 무비 쪽 라인이 더 멋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래 배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사실 블랙애플만 있었을 땐 몰랐는데 3-0 오고 확실히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튀어나와 있긴 하네요. 근데 이것도 뭐 개수 방법도 있고 사실 변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뭐 블랙애플 옵티머스만 한 것도 없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크롬 도색이 촌스러워 보이냐?
제가 봤을 땐 절대 변형되는 제품이 비변형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둘의 매력이 너무 달라요. 이거 구매하신다면 이거는 뭐 비클 모드로 해놔도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옵티머스는 이제 앞으로 나올 제트파이어랑 합체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친구기 때문에 아, 잽이 안 되지 않을까요? 아, 어쨌든 오랜만에 쓰리제로에서 무비 제품을 내준 그런 ROTF 옵티머스 프라임인데요. 사실 가격이면 가격, 크기면 크기, 도색, 뭐 디테일, 루즈들, 아, 이만한 제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아쉬운 점들도 있겠죠. 근데 그 아쉬운 점을 보완해줄 다른 회사가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 아니면 돈 더 주고 프라임은 사야 되는데 액션도 안 되는 거, 아니면 이제 프리미엄급으로 가거나, 그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진짜 3.0의 트랜스포머 라인은 아, 항상 매우 너무 만족하는 그런 제품 라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원래는 비변형 제품 절대 안 모았었거든요. 트랜스포머는 당연히 변신이 돼야지. 근데 3.0 이후로는 지금 3.0 DLX 라인도 한정판 빼고는 거의 다 모았고요. 이 회사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제품들. 그리고 3.0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에서 하도 많이 사주다 보니까 국내 매물도 많아서 중고 가격도 많이 싸지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쯤은 이렇게 멋있는 옵티머스 프라임, 진짜 이제 집에 장식될 멋진 제트옵, 그것도 가동이 가능한, 뭐 물론 강제 스태츄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제트파이어가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합체를 어떻게 할지 아직 옵티머스 설명서에는 없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리벤지 오브 더 폴른 ROTF 옵티머스 프라임 3.0 제품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